안녕하십니까. 기초교원장 장동철입니다. 개척하는 지성 시리즈 이번이 첫 번째 특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을 모시고 고대의 미래와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교무처장님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오늘 강의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야심차게 이 시리즈가 기획이 될 예정인데 오늘 첫 테이프를 총장님께서 끊어주셔서 훨씬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총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제가 어떻게 또 부탁을 받아서 KBS에서 10월 3일 날 뭐 오늘 미래를 말하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뭐 취임사나 아니면 신입생 환영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개척하는 지성, 우리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은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은 미래의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고대에 들어와서 고대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으로서의 프라이드인가 아니면은 고대는 정말 어떤 대학인가 또 그런 대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총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왜 산무정책,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의 개편, 또 오늘은 아마 우리 입학처장님하고 교육부총장님이 입시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기자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왜 고려대학교가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4, 50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질문 이렇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제가 가졌던 고민은 제가 학생들하고 교양 과목을 한 15년 이상 한 게 미래 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했었는데 그 과목을 못 가르치게 된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미리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바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친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러분들 100살을 살 텐데 100살에 대한 인생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시간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저는 이제 7, 3학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한 40년 이상 선배인데 내가 4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40년 뒤에 어떤, 3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러면 제가 살았던 40년 전은 어떤 시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는 관점에서의 이것이 그대로 40년 뒤에도 그대로 갈 것인가? 아주 비근한 예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제가 다녔던 그때 70년대 초하고 40년 뒤가 전 세계는 1945년 이후에 한 50년 사이에 한 6.6배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에서부터 2011년 정도까지는 40년 사이에 경제성장이 287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도시락,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인네 같은 얘기지만
도시락에 밥만 싸갖고 와서 학교 앞에서 짬뽕 국물 시켜서 먹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였고 주로 라면으로 점심 많이 먹었고요. 잘 이해 안 되겠지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산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수도가 없어서 공동수도에서 이제 물찌개를 줬던 게 저희 때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 번도 그 집에서 등록금을 내준 적이 없었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40년 뒤면은 너무 다른 시대, 최소한 20년, 30년 뒤만 하더라도 너무 다른 시대가 될 텐데 너무 요 앞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미래 사회 조직이라는 과목을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총장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교고 이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고려대학교를 들어온 것을 뭐 많은 선배들이 그러십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고대를 선택한 것이 대단하다. 근데 그거는 또 그 부분도 단순한 평가일지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또 요즘 뭐 열심히 대기업에서 돈을 대주는 성균관대학교, 뭐 좋은 학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학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끈끈하게 문화적인 저변이 있기 때문에 고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1905년 다 사람들 얘기하죠. 아, 1905년에 세워졌구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05년은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죠. 1868년에 일본은 이미 근대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명치유신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을 다 바꾸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이제는 유럽처럼 강대국이 되고자 그래갖고 2년 뒤에 내각의 장관들 절반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유럽을 거쳐서 2년 동안을 저기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완전히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때 뭘 했냐 하면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하고 명분과 논리와 관료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면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조선 말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600년 이상 또는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시작하면 한 4천년, 5천년 동안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원나라한테 뭐 지배당하고 한정이 있었지만 우리가 문화를 전수해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조를 고종 황제는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재를 키우는 거다라고 해서 1905년에 고종 황제가 자기의 돈을 일부를 해갖고 이용익 선생한테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까지 내려준 게 보성전문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근대의 최초의 교육기관이 보성전문입니다. 연세대가 오늘도 아침에 연세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왔는데 13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30년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는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왜냐하면 연희전문학교가 조선신학교로 1915년에 시작이 됐고요. 근대 교육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뭐 제중원, 광해원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건 의료기관이었지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개교 110주년 얘기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창립 130주년 그럽니다. 왜? 학교를 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브란스는
그 갖고 또 서울대 의대하고도 계속 우리가 거기 뿌리다 그랬고 싸우고 있는데, 서울대는 1946년에 생긴 학교입니다. 그 전에는 뭐 경성의 의전, 뭐 그다음에 수원 농고 그런 게 합쳐져 갖고, 그 전에 이제 경성 제대는 있었죠. 그거는 이제 물리대하고 법대 여기만 있었던 거, 상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영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합쳐져 갖고 다른 데를 다 합쳐 갖고 만든 게 1946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905년에 만든 것은 사실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재정이 점점 약해져 갖고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한테 넘어갔다가 일본 유학을 하고 온 인촌 선생이 이제는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전을 인수해 갖고 1932년에 일루 안암동으로 이사 온 거 아닙니까? 놀랄 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가봐도 일본은 동경대학, 뭐 유명한 대학, 뭐 와세다, 게이오 다 가봐도 다 벽돌집입니다. 아니면 타일 좀 붙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촌 선생은 당시에 최고의 한국 설계 건축가인 박동진 선생을 모시고 캠브리지 같은 데서 다 보여주면서 이런 학교를 지어달라고 해서 본관이 193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상상을 해보시면 이 앞은 완전히 논바닥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대문 근처가 제일 가까운 사대문인데, 사대문 안에도 그 정도면 전부 다 초가집만 있었는데 그 건물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5년에 보성전문 30주년 네 전국으로 모금운동을 시작을 해갖고 2,500명이 금반지 뽑고 은비녀 뭐 빼고 은숙거랑 내고, 또는 당시에 60만 원을 모금했는데 500원, 600원, 700원, 지금도 보면은 미디어관 12층에 이제 그 장부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게 있는데, 우리 아마 100주년 기념실 여기에 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2,500명 정도가 돈을 내갖고 전국에서 나라를 살리는데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허허벌판인데 이 지금 대학원 건물을 쓰는 그 성을 지은 겁니다. 당시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미쳤다. 아니 보전 애들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치스럽게 저 건물을 짓을까? 하지만 소위 그 이제 뭐 대형 뭐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데처럼 그런 도서관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인천 선생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서 온 당시에 그 우리 교과에도 있는 결의의 보람이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이 고려대학교는 보전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거기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1년에 저 뭐 서울대학은 지금도 교육부에서 한 1년에 3,700억을 그냥 경상비로 대주고,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나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은 단 한 푼도 경상비로는 대주지 않습니다.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1년에 2천억을 대주면서 거기 학생들은 병역 특혜를 주고 경쟁을 시킵니다. 사실은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 돈 내고 근대화 과정에서 다 우리가 국가에 공헌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면 좋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학교고, 그래서 고대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교우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되보자. 올해 드디어 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QS 평가, 연구에 대한 평가가 주로 됐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 3,600개 대학을 평가를 했는데
미국만 해도 3천 개가 있는데 이제 주요 대학을 이제 전 세계에서 3,600개 평가해서 저희가 104등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립대학에서 1등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간지에서는 뭐 매년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고 지표를 바꿔가지고 어느 특정 대학을 항상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평가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 구애받지 않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정부의 지원은 없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손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대의 미래는 이제부터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주년 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고 잠시 주춤하고 어떤 그 이제 뭐 조정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110주년을 맞아서 111주년 앞으로는 정말 다른 대학으로서 21세기 대학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만약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1905년에 고려대학교가 보존으로 시작해서 나라를 한번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회적 이슈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거는 전 세계가 동일한 겁니다. 격차 문제, 불균형 문제, 이거는 사회의 산업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새로운 산업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신흥 귀족들이 나타났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포드 자동차라든가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번 재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구조가 변화할 때 그 변화의 물결을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당연히 돈 벌 수 있습니다. 구글 당연히 변화의 물결에 그 흐름을 탄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사회 메커니즘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산업혁명 이후에 러다이트 무브먼트처럼 이제는 기계를 파괴해야지 우리 인간이 기계하고 싸울 수 없다라고 획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스템을 앞장서가는 엘리트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가는 것은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청년실업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년 안에 현재 제조업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현재 노동력의 10%만 있을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뀝니다. 옛날에 다 농사 짓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농사는 우리도 한 5-6%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래도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맞춰갖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열심히 뛰어봤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달리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달리게 해봤자 개인의 노력으로서 바뀌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서 대학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지금 거진 70% 이상의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세다하고 게이오 총장님들하고 아침에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일본이 50%가 진학을 해서 너무 많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6%밖에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 정도가 되려면 지금은 석사하고 박사 중간 정도가 돼야지 6%고 70% 이상이라고 하면 당시에 고등학교 중퇴, 중졸 정도의 수준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1세기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머리 싸움입니다. 지식으로 고부가 가치해서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20세기처럼 대기업에서 조직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아주 작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멀티펑션 해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해결 방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행복에 대한 가치, 사람이 삶에 대한 가치, 인성, 이러한 보다 더 깊이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프로들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인지 선수가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동료지만은 프로에서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프로 골퍼들이 갖춰야 될 덕목, 장타를 날려야 된다, 힘이 세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 골퍼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아 얘는 중학교 때 얘는 안 되겠다 그러는데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입니다. 그 다음에 승부욕,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은 어디에서 바탕에서 나오냐면 성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을 쌓고 성적 잘 받고 올해 A를 받았다. 평균 4.3이다. 4.5 만점에 사실은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요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졸업할 때보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취업할 때 성적표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성적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무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성적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마라. 이제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노예가 됐던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무의미한 노력을 극기 훈련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저는 글쎄 아주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춘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 모르지만 너무 젊은 학생들한테 안타깝습니다.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외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아프리카 수도 이름을 대부분 다 아는 것은 일본 학생들하고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셋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준 미국 애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특별한 취미를 그런 거에 가지고 있나. 그런 걸 왜 알아야 되지? 왜 아프리카의 수도를 왜 알아야 되지? 특별히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전과를 저희 이제 초등학교는 전과를 다 외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경우는 방학 숙제는 거의 대부분 국어책 뭐 5과에서 15과까지 5번 써오기 되게 그런 거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뽑지 말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프로는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는 뭐 누가 못해요. 그냥 육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난 저기 수비수가 100만 불짜리라서 도저히 난 골을 못 넣겠어 라고 공격수가 얘기하면 걔는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런 수비수가 있어도 골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 이상 성적 잘 받고 성적으로 보상받아갖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을 편안하게 정년 때까지 임금은 계속 월급은 시간만 지나면 올라가고 그래서 풍요롭게 있다가 정년을 맞이할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죠. 저희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고생 좀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대학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요. 엘리트고 리더고 이런 사람은 대학에 와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사회 문제도 눈을 뜨게 되고 자연현상도 흥미를 갖게 되고 이게 왜 이런가 하고 그걸 탐구하면서 지식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다 씹어준 다이제스트 지식만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갖고 대학을 딱 들어오고 나서는 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딱 손을 놓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제 시작하라고 해. 나는 이제 진을 다 뺐는데 지금 뭘 갖고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겁니다. 고3 때처럼만 노력을 하면, 아마 대학교 때 고3 때처럼만 노력, 요즘은 대학생들도 많이 할 거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고3 때처럼만 노력을 하면 저는 좀 그런 편에 속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0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제안이라고 할까,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대학생이 됐을 때에 저희 때보다도 점점 대학생의 자율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을 고대에서 수업 안 받고 연대 가서 수업 받아도 되는 거 아세요? 학점 교환이 다 되기 때문에 경제원론 여기서 안 듣고 거기서 경제원론 서울대 가서 들어도 됩니다.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다 만들어놔도 심지어 자기 학과의 마운더리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중 전공하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중 전공을 만들어놔서 다른 데 가서 겨우 36학점 따갖고 이중 전공을 하는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도전을 못하죠? 도전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법대 행정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다 고시했습니다. 저희는 50명이 행정학과 정원인데 23명이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한 친구는 3학년 때 사시 합격했습니다. 엄청나게 애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고3 같았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학문을 하겠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1년 마치고 났는데 1학년 때에는 대개 다 1학년 때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F가 두 개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졸업을 하겠더라고. 뭐 F야 뭐 다시 재수강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올라타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제가 이제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1학년 때의 경험 중에 하나는 여름방학 때 제가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뭐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뭔가 주도적인 걸 하고 싶었다. 고3 때까지는 너무나 이 대학 입시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막 제가 제일 화났던 건 이런 겁니다. 저는 고대 법대를 들어오는 것이 정말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좋다 이런 정도로 고3 때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인류고등학교 저희 때는 경기 서울 경북 있었는데 경기 나온 친구가 딱 와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 자기는 고3 때 하도 놀아갖고 여기로 왔다고 그래갖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고대법대 들어온 것을 인생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F가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뭐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한 게 연세대학교 다니는 제일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랑 둘이서 계획을 해갖고 좀 무모한 짓이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1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한번 해보자. 근데 되게 힘든 여름에 정말 그건 너무 무식한 짓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요즘 학생들 뭐 국토 대장정 어제도 그 동아제약의 이제 강신호 회장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그거 하는데 144명을 뽑는데 한 100대 1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거의 600km를 걷는데 근데 저희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랑 대구 정도에서 헤어지기도 하고 맨날 싸워갖고 치사하게 뭐 야 그때는
저 뭐야 미린다라고 주스를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걸 먹을까 아니면 물에다가 가루 주스를 타서 먹을까 갖고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가루 주스 타 먹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나서 이 친구 꼴도 보기 싫어 갖고 열흘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구나. 정말 눈물 나게 힘든 일이고 뜨거운 그 아스팔트 열기가 있는데 국도 따라서 걷는다는 게 또 아무런 보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고 1학년 마치고 나서는 아,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1년 휴학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복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는 원래 이제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갖고 서클도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마음을 잡았는데 2학년 때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을 잡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F가 아니라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와갖고 선생님 교수님들이 공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선생님이 행정학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저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거의 문과대 과목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때는 학장님이 일일이 다 수강 신청하면 체크를 해줬습니다. 너는 왜 쓸데없이 이런 과목 듣냐고 무지하게 아담맞고 이제 뭐 사학과에서 유럽 지성사 이인호 선생님한테 유럽 지성사 러시아 혁명사 뭐 사회학과에서 일탈행동 뭐 국문과에서 작가론 뭐 이런 것도 듣고 심지어는 또 저희 선생님이 수학과 4학년 과목을 들으라고 엄명을 내리셔서 확률론을 원서로 된 걸 듣느라고 아주 죽을 동설동했는데 다 근데 추억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160학점 정도로 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걸 했었어야 됐죠. 제가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과 과목도 듣고 저희는 비는 시간이 있으면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을 되게 청강을 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명한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 고대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목들을 빈 시간 있으면 찾아서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짜여진 정해진 거 말고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소위 영어로 미디어커라고 얘기해서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사람만 그냥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메시지인 겁니다. 개척하는 지성이 바로 그런 걸 해야 된다. 더 이상 유람선 안 옵니다. 이제는 뗏목입니다. 요트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트 만들려면 내가 어떤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무를 구할 것인가 어디에 좋은 진짜 뭐 모터가 있나 찾아봐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걸 하시냐 이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얘기하면 대학원을 들어왔는데 사실 그 당시 대학원을 들어와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 되나요? 그러면 교수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 넌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다. 공부가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는 거지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안 될 가능성 무지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모교 교수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학원에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원 게시판에 써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SK그룹에서 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그때 처음 출범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거를 받으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준다. 당시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결혼을 대학원 때 했는데 일찍 했죠. 그랬고 결혼을 대학원 때 해갖고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부는 마라톤이니까 일찍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 저도 봤더니 아, 데이트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갖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 시간을 그런 기능적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알면 굉장히 화를 낼 텐데 아, 하도 보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희가 그 한 방 두 개짜리 당시에는
뭐 아파트들이 막 새로 막 짓고 그래서 이제 강동 위에 있는 아파트를 그 분양가가 한 4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1년 생활비하고 등록금이 뭐 하버드나 막 스탠퍼드 이런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집 한 채씩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거기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근데 봤더니 주소가 남산으로 돼 있습니다. 남산이 당시에는 유명하게 지금 국정원 같은 게 중앙정보부가 아주 무서운 데였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정보부가 이게 돈을 주나 그래갖고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딱 10명을 전국에서 뽑는 겁니다. 영어로 시험 봤습니다. 당시에는 영어가 영어로 에세이를 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밑재 본전이고 뭐 전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 봤는데 어찌어찌 해서 붙었습니다. 우리 박만석 교무처장님도 나중에 붙으셨지만 붙고 나니까 고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근데 제가 되고 나니까 그거 되네? 그래갖고 저희 과는 후배 지금 교수님들이 여러 명이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장학재단은 지금도 학부 장학생은 1학년, 2학년들한테도 매달 장학금을 지불을 하면서 뽑고 있는데 고대생들은 일단 지원을 안 합니다.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서울대 경제과, 경영학과 이런 친구들은 뭐 매년 재수, 삼수에서도 막 하고 그 분위기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유학도 잘 안 나가요. 분위기가 없어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추석 때 이제 고려대학교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돼 있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노르딕 국가들, 베네룩스 3국, 덴마크 이런 데가 빠져있어서 7개 나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미국만 있다고 생각하죠. 유학 간다면. 제가 가봤더니 네덜란드에 정말 좋은 대학들이요. 가서 보면요. 풀 스칼라십 받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대개 다 국민대, 광운대 나온 친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도전을 하는 애들이고요. 고대 나온 친구들은 유람선 기다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거기만 원서 들고 쫓아다니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20년 뒤에 누가 더 앞서 나갈까요? 지금 삼성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삼성전자 신부회장 있잖아요.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삼성은 CEO들이 전부 다 스카이 출신인 줄 아세요? 삼성은 요즘 들어 점점 스카이 출신 안 뽑는다고 합니다. 왜?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애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도전적인 과제를 주면은 슬슬 피하고 나중 가서 딴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애들, 정답만 맞추는 애들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삼성은 CEO의 절반이 스카이 카이스트 아닙니다. 가장 제일 1년에 60억 정도 받는 신부회장님 광운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20살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커리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단계 단계마다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취도를 보는 거지 스카이 대학 나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됩니다. LG에서 뭘 한다? 뭐 SK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도전하는 프로그램 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SK 장학재단에서 주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지금도 1년에 한 6만 불 정도 줍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5년 동안 무료입니다. 5년 동안 박사 받을 때까지 최고의 대학에서 3억이지 않습니까? 세금도 안 내고 오블리게이션도 없고 자기의 커리어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하려면 지금 고3 때 하는 거 절반만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찾아보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노르딕 국가 갔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룩셈부르크 대학 아주 굉장히 좋은 퍼실리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좋은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등록금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학기에 200유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 능력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절대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안 살 겁니다. 저도 81년에 유학 갈 때 처음으로 외국 나가는 비행기를 타본 촌사람이었지만 지금은 1년에 두 달 이상은 외국에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12번 이상은 외국에 나갑니다. 제가 총장이라서가 아니라 평교수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외국에서 살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언어, 외국어 잘해야 됩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영어 다 잘하니까 근데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영어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전부 다 맨날 그 성문종합영어 가리킬 때 보면요 한 달 내내 맨 처음에 명사, 그 다음에 관사, 정관사, 형용사 거기까지 나가고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프레지던트 앞에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동사가 중요한데 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훨씬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고 앞부분만 하다가 포기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어 여러분들 되게 잘합니다. 저희는 GRE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복사해갖고 시험 보고 미국 유학 갔다가 그것도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다 영어로 쓰고 졸업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 우리 때 비하면은 거의 대학생하고 유치원생 정도의 차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도 다 컴피티션에서 했습니다. 물론 거의 죽을 것 같고 이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고비를 넘겨가면서 생사를 드나들면서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우려되는 것이 유학 가서 놀까 봐 우려됩니다. 너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제2외국어입니다.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불어나 스페인어 정도에서 최소한 외국어 두 개 이상은 대학교 4학년 다닐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우리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우리 장동천 선생님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하는 거가 하루에 6시간씩 집중적으로 우리 고대에서 4주 하고 중국 가서 4주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 가서 봤더니 수료식을 할 때 신소재공학부 학생이 단 한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8주 동안 수업이 하루에 6시간이니까 12시간 내지 15시간 공부해야 되거든요. 원고 없이 5분 동안 중국어로 수료식 때 스피치를 해갖고 인민대학 총장이 너무 놀래갖고 저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괜히 겉멋이 들린 건 아니지만은 독일어를 그때 제2외국어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했는데 지금 독일어를 제일 못하고요. 단어만 몇 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청강하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해서 스페인어 1년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미국에 가서 일본을 다시 발견해갖고 일본어를 해서 지금 일본어는 뭐 사실 영어보다 더 편하게 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기가 두 개라서 훨씬 더 쓰임새가 많습니다.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려고 지금 2년 전서부터 북경대 갔을 때부터 열심히 하는데 아직은 그냥 택시 타고 이제 얼루 가세요 절루 가세요 뭐 밥 시켜 먹고 할 정도밖에 못하지만 6개월에서 여러분들은 대학교 다닐 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계 지금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젊은 친구는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 다닐 때 인류학을 하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영어하고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세 개 언어를 했더라고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동시에 세 개를 하버드 다닐 때 3학년, 4학년 때 듣고서 그 다음에 다 1년씩 그 나라에 가서 살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의 다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합니다. 3개국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던 사람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미니멈의 스펙을 맞춰놓고서 내가 뽑혀지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 거의 돼갖고 남학생들은 취업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대기업에서는 지금은 다 헤드헌팅 해갖고 좋은 다른 데 있던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MBC도 내가 며칠 전에 봤더니 신입사원 안 뽑습니다. 이제는 다 다른 데에서 능력을 보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능력은 자기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개척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좁은 전공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말고 큰 빅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학과 제가 교수일 때 또는 뭐 이 미래 사회와 조직을 가리키면서 학생들한테 뭐 하고 싶으냐? 첫 번째 선두사 뭐 펀드 매니저, 돈 많이 번다고. 또 어떤 사람에서 아 뭐 UN 국제기구 가서 뭐 일하고 싶다. 여기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제기구 가서 일하고 싶다. 제가 봤더니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큼보다도 국제 이슈에 더 관심 없는 애들이 국제기구 가서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최소한 멋으로라도 타임즈나 뉴스위크지 끼고 다녔는데 학교 안에 타임즈 판매하는 외판원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다 잘하는데 훨씬 더 우리 때보다. 저는 한 페이지 보려면 한 단어 한 30개는 찾아야 되는데 지금 훨씬 더 잘하는데 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사태가 되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유엔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러죠? 관심이 있어야지. 유엔 가서 일하려면 최소한 스테이터스 좋은 거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거 보기 위해서, 그거는 나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사 받으면 교수 되나요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공부를 관심이 있어야지. 공부는 관심이 없으면서 타이틀만 따갖고 직업을 선택하겠다?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빅 이슈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왜 이런가? 왜 이 이슈가 있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합리적이고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토론할 때 그런 빅 이슈에 대해서 논의합니까? 아니면 어느 가수가 뭐 무슨 옷을 입었대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빅 이슈들에 대해서, 커다란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면, 인천 선생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총장 접견시에도 붙여놓거든요. 공선사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면서 자본주의가 확대가 되면서 사적인 이익을 많이 추구합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적인 이익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사적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사적인 이익, 단기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은 효용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모두에서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00살을 살 사람이고 100살을 계획을 해야 되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 바로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4년 동안 가장 감수성 예민하고 할 때 그것을 키워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력을 단련해야 됩니다.
형식지를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안목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목지는 바로 그와 같은 근육입니다. 인격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감독 시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문제를 교수님들이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분석하는 걸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유혹을 대학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 단백질 먹고 가서 한 3개월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3살 벌을 8간다고 끊임없이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계속됩니다. 저도 가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고 무슨 운동하십니까? 저는 운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골프도 안 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는 거가 고3 때부터 하는 운동이 체조하고 아침 저녁으로 체조하고 팔굽혀펴기 합니다. 맨 처음에 한 3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좀 늘어나서 지금은 한 번에 아침에 100개, 저녁 때 100개 팔굽혀펴기 하는데 그게 제 건강을 지켜주는 마치 양치질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무슨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도 하는 건 그냥 저는 저녁에 잘 때 옷 갈아입고 양치질 하는 거나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습관 못 들이는 뭔 것들은 일기 같은 거 잘 못 씁니다. 일기 같은 거 써보세요. 좋은 습관이죠. 내가 내 나름대로 60 정도 됐을 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습관을 지금 만드세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이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큰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서 이미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산까지 걸어갔다고 할 때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던 것은 제 친구랑 저랑 저희 때는 그때 뭐 학교 교모가 있었습니다. 모자가. 저희는 못됐던 모자 같은 거가 고대 교모였고 연대는 딱 보면 알겠지만 베레모 같은 얍삽한 모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쓰고 다니면은 지방에 있는 어른들은 보고서 몇 살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19살 뭐 이럴 때지 않습니까? 1학년 때니까 19입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를 다닙니까? 엄청나게 지방에서는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중자애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는 그것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고 허황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느 면에서는 들을 말이 있는데 대통령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새치기 안 하고 대통령이 새치기 할 수 있습니까? 막 허겁지겁 안 먹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난리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절제한다. 왜? 나는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중자애하면 앞으로 고대의 미래는 밝을 거고 고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고대의 후배 또 고대의 미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문은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진지하게 들은 학생들은 일단 기말고사 성적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중자애하면서 성공하는 고대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다른 때와 달리 오늘 총장님께서 대선배님의 모습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에 특별히 도움들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학생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는데. 총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5학번 국제학부 학생 홍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큰 이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요 평생 해외 살다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다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나이가 22살인데 이번에 신입생으로 입학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면서요. 제가 본 아프리카는 정말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총장님의 젊은 시절에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시고 비록 그때 나이가 19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시고 또 1년까지 휴학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하는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학점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국 대학생들 데리고 다시 내년 8월 달에 아프리카 가서 진짜 그 청년들 위해 제가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 보고 도전을 하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 앞에서 정말 도전하고 싶은데 사실 제 마음에 가끔씩 좀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고 사실 또 두려움이 있고 과연 이 일이 될까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그런 마음이랑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과연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다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유학생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호 학번 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뭐는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도전 정신이라기보다 뭐 그것도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약간 오기로 나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겠다 그런 젊은 마음에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학교가 또 이제 비인가 학교다 보니까 뭐 저희 7년 이제 제가 7회 졸업생인데 이제 뭐 스카이 간 전례도 없고 여기 입시 전문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참 전 여기 감사하게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논술 이제 전형이 특별히 저번 연도부터 확 바뀌면서 이제 뭔가 짜여진 밥상을 분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주면서 스스로 재료를 찾아서 취사 선택해서 너만의 요리를 만들어봐라 이런 글이 제가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일치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사람들이라면 대학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으로도 충만한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사실 고등학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이미 대학교 입학하면 다 이루었다 진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쩌면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논술고사의 전형처럼 이런 입시 제도가 좀 대학교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입시 제도를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고려대학교가 바꿔나가고 있는지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준비된 사람을 또 처음부터 뽑아야지 되지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이 개척하는 지성에 대해서 애초에 뽑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총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고대 역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저는 자유종합학과 학생회장 송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대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학년도 가을학기 이후로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상당히 늘었고요. 지금 여기도 저희 자유종합학부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시스템적 대비나 비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 평가 때문에 국제전형 때문에 좀 급급하게 아무 준비 없이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혹시 이런 외국인 학생의 입학 증가에 따른 담론이나 혹은 비전 혹은 총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국제학부 홍바울 학생이 참 좋은 경험했고 좋은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삶의 목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종에 가서도 이제 이 비슷한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쿼터백이 그 미식 축구를 할 때 쿼터백이 그냥 공을 이렇게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러닝백이 막 뛰어서 자기 공을 앞에 달려가서 받아야 되고 쿼터백은 항상 자기 포지션부터 뒤로 물러서서 던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을 가면서 이걸 던지는데 러닝백이 어디로 갈 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달리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건가를 향해서 던지는데 대부분 수비하는 쫓아가는 친구들은 거의 30cm, 50cm 간격으로 쫓아가서 그것을 인터셉트 하려고 합니다. 환상적인 거죠. 왜 이 예를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방황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볼을 던져서 어디쯤 가서 내가 이거는 뭐 나는 같은 저거니까 볼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하면 잘못하다 보면 아까 뭐 대한학교 나온 학생도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힘으로 활용해서 무엇인가 역사도 바꿀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엘리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런 더 큰 비전이나 목표하고 끊임없이 반추해 나가면서 자기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교과 신진 학생이 질문한 논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논술 출제위원장도 했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옛날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대 논술을 대비하기 제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논술을 낸다면 그건 고대 논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기자간담회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등록금을 한 학기에 한 평균 400만 원, 1년에 800만 원을 받는데 신문에 나온 걸 봤더니 대치동에서 논술 과외를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한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이건 뭔가? 우리는 전체 예산 중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0%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예산이 전체가 한 2조 정도 되는데 저 병원이 한 8천억 되니까 병원은 뺀다고 하더라도 교수님들 연구비가 한 4천억 가까이 되고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쓰는 교육비가 7천억인데 학생들 등록금은 2,500억입니다. 학부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여기 오면은 엄청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들어와서는 그 이익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잘못돼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들어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시스템도 바꾸고 입시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라고 바꾸려고 생각했던 것은 인재를 우리가 이제는 발굴해야지 학생들이 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줄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커트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된다. 오늘 아마 이제 발표를 큰 틀에서는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도 찾아가고 교수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고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언제까지 사교육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교육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사회 전체적으로 왜곡된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대가 먼저 인재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전공학부의 송영군 지적한 것 중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자유전공학부는 여태까지 그렇게 고대가 중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교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교양과목이라든가 또는
자유전공을 저희가 뭐 유연학기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뭐 취업 지도하고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재 개발원이라는 것을 학생처 안에 만들어서 단순하게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장학금을 다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해서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런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면 매 방학 때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다 대줄 겁니다. 그 나라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 장학금 만들 거고요.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소프트웨어 트레이닝을 한 8주 정도 집중해서 하는 것들을 장학금을 줘갖고 시킬 겁니다.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고전 읽는 것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또 인문사회가 됐건 자연계 학생들이 됐건 예를 들면 원한다라고 하면 회계학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목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전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인을 차지하는 영웅은 저희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그대로 외국인 학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저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홍콩 과기대 이런 데들은 지금 50% 정도가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화를 하려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만들어서 외국인 학생들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제일 나는 여기 와서 한국의 기업을 배우고 싶은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는 없고 경영대도 아주 작은 과목 하나 있으면 들어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것들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못 듣고 그 학생들만 듣는 것 뭐 이런 외국 학생들을 위한 그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좋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스카우트해 올 겁니다. 인재 발굴이 바로 그러한 측면입니다. 지금 이 제가 말하고 우리 학교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개가 다 짜여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인재로서 키우고 싶은 그러한 고려대학교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정책이 소개가 될 거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고 교육이 살 수 있고 제가 KU the future라고 쓰는 것도 고대가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고대가 모델을 만들면 다른 대학들이 그 모델을 미래를 위해서 쫓아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